자, 오늘 7월 22일 금요 레슨입니다. 오랜만에 또한 주를 쉬고 우리가 만났는데 빠진 사람이 좀 많네요. 그래서 오늘 네 곡만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에픽한 그런 음악의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더니 다들 한번 시도를 해보는 중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김기현이부터. 웃지 마. 웃어. 근데 에픽 사운드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에픽 사운드인가에 대한 거또 조금 힘든 거 같고, 그다음에 기련이는 CPL 파일 한 개만 보내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폴더 째로 압축하는 거라고. 근데 또 파일 한 개만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어. 일단 이제 네 곡밖에 안 되니까 각 곡을 약간 좀 세부적으로 악기들을 한번 뜯어서 들어보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할게. 지금 요게 이제 기련이 곡인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듣고 악기를 들어봅시다. 일단 박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에픽한 음악하고 완전 거리가 먼데 왜 이게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는 지금 오케스트라 음악이 하나도 없잖아. 혼, 트럼펫, 트롬본, 튜바, 이 관악기 이게 다잖아. 관악 앙상블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풀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드는 게 우리 과제거든. 타악기는 그 중에 아주 일부야. 타악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강한 타악기 음색은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타악기는 오케스트라 음악 내에서의 타악기는 보통 일단 일반 오케스트라 음악에 비해서는 좀더 강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강렬하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 따지면 모든 악기들이 다 강렬하지. 그래서 이거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덜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운드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타악기만 어떻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체로 봤을 때 이게 에픽하냐 아냐를 떠나서 이 자체로 봤을 때도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 음악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뭐가 내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소리가 일부만 크고 그런 상황이지. 이런 루프를 쭉 깔아놓는 게 이게 에픽한 음악인가? 난 안, 그건 아니거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내가 별로 본 적도 없고. 근데 이거는 두 개를 요렇게 이제 조합을 한것 같은데. 이 별로 잘안 들려. 이 밑에 있는 리듬이 너무 강해서 얘는 크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혼.
여기 혼 음색을 썼는데, 혼은 기본적으로 혼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혼이 단선율로 이렇게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혼쓸때두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섯 개, 여덟 개까지도 쓰거든. 네. 혼을 쓸 때. 그렇게 해서 화음을 만들어주는 게 혼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트럼펫. 이두 개가 그냥 같은 음을 연주하고 있어. 악기 음색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하나는 기련이가 지금 퀀타이즈를 안 해. 퀀타이즈는 기본이야. 그리고 적당히라도 박자가 맞으면 괜찮은데 이제 뭐 큐베이스를 어느 정도는 이제 만질 줄알 텐데. 우리는 네 개의 음을 구사를 할 수가 있지. 화성학에서 네 개의 음을 구사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웠. 네개 악기를 가지고 세개 음만 구성한 것도 그런데 이건 또 옥타브야. 옥타브 더블링. 그럼 음한 개만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심지어 삼음이 아니야.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화음은 뭐지? 텅빈 소리. 삼음도 없고 오음도 없어. 그냥 그래. 여기도 오음은 없어. 근데 삼음이라도 있으니까 여기는 오케이. 어느 정도 소리 뭐 비슷하게 났잖아. 여기서 텅 비어버렸잖아. 왜 이런 진행을 만들지? 그리고 전부 다이 아구도 하나도 안 맞고. 이게 에픽한 사운드냐 아니냐 뭐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그런 논의는 다 집어치우고라도 음악적인 완성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간단한 한 곡을 요렇게 짧은 간단한 한 곡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생각을 안 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 정도 고민을 안 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본능적으로 그거는 작업이 돼야 되고 삼화음의 구성 그리고 진행 화음의 진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맞아떨어져야 돼. 그 효과는 화음이랑 이런 것들이 알차게 배열이 됐을 때 악기들이 풍성하면서도 소리가 크지 않는데도 굉장히 파워풀한 소리로 바뀐단 말이지. 배음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졌을 때 소리들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기를 잘 닦도록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을 꼼꼼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 알았지? 네. 수현이 워리어스. 이것도 한번 들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오케이.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제 소리들은 오케스트라 악기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해도 조금 부족한 것들이 밸런스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런스야.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긴 한데 이렇게 구성한 거 아주 좋아. 좋긴 한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너무 저음에 치우쳐 있어서 묵직한 건 좋은데 묵직한 느낌은 좋은데 너무 둔탁해. 지금 내이 헤드폰으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기 스피커로도 잠깐 들어봤는데 조금 무거운 느낌. 저음에 치우친 느낌. 그러니까 뭉쳐 있는 소리들이 뭉쳐 있는 저음에 뭉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런 거할 때도 요렇게 지금 오스티나토로 계속 반복되는 리듬을 연주를 할 때도 목관악기나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좀 쓰여줘야 돼. 그래서 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같이 해줘야지 밸런스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목관악기들이 하나도 안 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못 만들어. 목관악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목관악기를 빼버리고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혼이 굉장히 두텁게 나오는데 좋긴 한데 이것 또한 너무 중음역에 막 뭉쳐서 소리가 나. 너무 무거운 소리. 너무 저음 쪽에 이렇게 조금 묵직한 그런 뭉툭한 소리. 근데 트럼펫은 너무 튀어 또 여기. 맞아요. 제가 트럼펫이 너무 커서 악기 소리를 줄였는데도 저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톤이 안 맞는 거지. 지금 악기를 어떤 걸 썼는지 쭉 보면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게 혼은 디오케스트라에 있는 혼 음색을 썼는데 저기 밑에 베이스 트럼펫 저건 것 같은데요. 저게 메트로폴리스 거.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또 팍팍 그냥 강한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를 쓰고 있어서 이두 개가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어울리는 그런 음들을 구성하지는 않았어, 지금. 얘는 되게 맑고 되게 스트레이트로 쫙 뻗는 그런 소리인데, 트럼펫이. 이렇게 리듬의 문제구나. 따딴 딴딴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일단은 스피커로 이제 더 꼼꼼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밸런스를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지금 조금 이상해.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이게 밑에 이렇게 많이 밀집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킹리적 가심을 갖고 있지. 그러네요. 좀다 너무 뭉쳐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 기본은 밑에는 듬성하게 벌어져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밀집되잖아. 그래야지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음에 중음역에 좀 많이 좀 뭉쳐 있는
기타는 지금 로우 렉 레가토라고 돼 있는 이게 지금 그냥 쭉 끌고만 있는데 이 소리가 저음을 제대로 좀 에픽한 느낌으로 받쳐주질 못하지. 이거야말로 네. 리듬이 구성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아. 덤 두두덤 덤덤 덤덤. 왜냐하면 베이스 드럼이 가고 있는 리듬과 유사한 리듬으로 이거 베이스가 구성이 어느 정도 돼줘야 덤덤덤덤덤덤덤덤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안 밑에 그래도 이렇게 저 이거 작업하면서 베이스가 너무 적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왜 로우 레가토를 베이스 기타처럼 쓸 생각을 제가 그걸 못 했을까요? 아, 베이스 보강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지. 머리 아팠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어쨌든 베이스가 충분히 보강이 되고 전체 곡에서 베이스가 충분히 보강이 되고 중음역에 밀집돼 있는 것들이 조금 듬성하게 벌어져야지 깔끔해져 소리가. 네. 일단 그건 그런 것 같아 확실히. 저번에 내가 보내줬던 그 최팽이라는 사람 유튜브 한 번씩 네. 들어봤나? 네. 정말 저도 이 깔끔. 사람 되게 자주 듣는데, 이 사람 되게 편곡 되게 잘하던데, 맞죠? 깔끔하게 편곡을 하거든. 만약에 할 거면은 진짜 이 정도 사운드에 그걸 만들어 줘야 돼. 그러고 봐. 악기를 얼마나 많이 쓰노? 많이 써서 밸런스를 다 유지를 하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너네들은 몇개안 쓰는데도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고 소리가 과장되기만 하고 그런 거거든. 스트링의 아주 유연한 편곡은 기본이지. 일단 모든 구성에 있어가지고 기본이라고. 여기 한번 들어봐, 이제. 이 정도 사운드를 밸런스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 딱 보이지?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밑에 듬성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밀집돼 있지. 이 밸런스의 표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굉장히 멋있는 그런 편곡을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거기 그 앨범에 들어가는 그런 음악들인데 여기 보면은 꽤 많이 거기에 관한 것들이 올라와 있어. 여기 좀이 곡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4D콰라고 돼 있잖아, 그죠? 꽤 많은 곡들을 한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잔잔하고 쓸쓸한 것 같은데.
어쨌든 풀 오케스트라의 그런 풀 오케스트라 말 그대로 풀 오케스트라를 원하는 거야. 풀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풀 오케스트라 몇개 악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과제로 내고 있는 건 내가 일부러 2주를 준 이유도 아 작업량이 엄청 많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더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보자고 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 윤수연이도 일단 조금 미성이 그것도 보자. 미성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목관 악기는 아예 안 보이고. 정말 짧네.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에픽한 느낌이 나네, 이 곡은. 그러니까 오히려 수현이 곡보다도 약간 더 에픽한 느낌은 확실히 좀 밸런스는 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이 소리인가? 어느 소리죠? 이건가? 이건 것 같네. 맞네. 이거를 왜 단음으로 이렇게 처리했을까? 여기 딱 들었을 때 화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지? 오케이. 스트링 세 개여가지고 그냥 하나씩 해도 될것 같았어. 근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좀 많이 비는 것 그치 이렇게 갔으면 좋았잖아. 같아. 그래서 스트링이 어쨌든 간에 밸런스가 중요한데 스트링이 잡아주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관 악기가 안 쓰여서 목관 악기의 역할은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목관 악기는 색깔을 입히는 악기라고 보면 돼. 오케스트라에다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어떤 색깔을 유지할 건지를 입혀주는 거거든. 목관 악기가 소리가 안, 뭐, 작게 들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관 악기 역할을 되게, 무시하면 안 돼. 목관 악기 역할이 되게 커. 전체적인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관 악기는 꽉 채워가지고, 어쨌든 악기들을 다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기 붕 하는 이런 서브베이스 소리 같은 것들이 붕쾅뭐 이렇게 터지는 요런 느낌들 그런 것들 연출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들었던 음악들에서도 있듯이 볼륨 처리를 갖다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해줘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게 큐베이스로만 만든 거래. 볼륨 변화를 한번 보라고. 여기에서 쫙쾅 때릴 때 볼륨 변화가 굉장히 우리가 들어도 그냥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싹 이렇게
터지잖아. 이 오케스트라 음악의 장점이거든. 악기가 많기 때문에 볼륨 변화를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네? 싹 줄어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요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에픽 사운드 그러면은 진짜 방금 우리 봤던 것처럼 어벤져스 음악 같은 거 있잖아, 왜? 주제곡. 이런 게 진짜 대표적인 에픽 음악이야. 현악기를 정말 하드하게 연주를 시키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대수도 되게 많고.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스트링 더블링까지 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여기부터 스트링 트레몰로가 같이 나와. 그러니까 스트링만 해도 몇 개가 지금 더블링 더블링 돼가지고 밑에 방금 같은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주 멜로디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 혼들 가지고 나와, 혼. 혼하고 트럼펫. 딴거 없어. 혼 전부 다 이거 다 혼이거든. 그리고 트럼펫 전체거든. 그 다음에 목관악기 나오지. 목관악기가 나오는 순간 어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17마디 여기서부터 목관악기가 더해지면서 색이 전체가 오케스트라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네. 그걸 느껴야 돼, 너네들이. 한번 들어봐. 여기 이 곡은 뭐 크게 복잡한 곡은 아니고 단순한 곡이니까. 그래서 그런 다이내믹의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된다. 악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악기 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 볼륨이 전부 다 쫙쫙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가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한 거. 어쨌든 뭐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고. 현신이도 한번 들어보자. 서부. 일단 박수. 했는 거는 어쨌든 박수는 쳐. 기련이랑 똑같아. 환타이즈도 안 하고 박자 하나도 안 맞고. 아,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응? 아니, 이게 안 들려? 밑에 이 박자 이거 좀 저는 거. 뭐야, 이게. 여기 다 지금 어긋났는데, 박자들이. 여기도 퀀타이즈 안 해놓고.
마찬가지 데미지 루프 걸어놓고 퍼커션 뭐 앙상블 걸어놓고 공, 혼, 트럼펫, 트롬본.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옴니스피어에 있는 뭐 음색. 2주일이나 되는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고 이것보다는 최소한 분량이 꽤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악기를 구성을 하면은 최소한 트랙은 한 3, 40트랙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분량은 전체 레슨 때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다는 거지. 몇 마디를 작업을 하든 규모는. 에픽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자 그랬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저희가 거.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에픽한 사운드를 구현을 해본다는 게 그냥 그 풍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스트링이 오스티나토로 가고 뭔가 타악기가 아니 그래.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규모도 규모지만 어쨌든 오케스트라 음악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게 에픽한 음악의 기본이야. 에픽한 음악, 에픽 뮤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들어보라 했잖아. 그래서 에픽 뮤직 검색해서 단한 곡이라도 오케스트라 음악이 아닌 게 있는가? 풀 오케스트라를 써서 음악을 만드는 거야, 기본은 일단. 근데 그러다 보니까 풀오케스트라로 할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유의 에픽한 사운드의 공통점이 나타난 거겠지. 내가 봤을 땐 그래. 일단 기본은 영화음악에서 나오는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 영화음악에 오케스트라, 풀오케스트라를 쓰는 음악. 이게 이거야, 기본적으로는. 네. 좀더 들어봐. 내가 봤을 때는 좀더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음악 작업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너네들이 트래킹 쫙 해가지고 작업을 어떤 악기라도 고를 수 있게끔 템플릿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 한 번만 작업해 놓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계속 쓸수 있잖아. 자주 쓰는 오케스트라 음색들을 한 40트랙 쫙 불러가지고 템플릿으로 만들어 놔버려. 그래 놓고 뺄 거를 다 빼는 거지.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쫙쫙쫙 쓴 다음에 안 쓰는 거는 빼면 되지. 어쨌든 다음 주가 29일인데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꼬박 작업한 분량의 곡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뭐, 우리가 세네 곡을 하더라도 퀄리티 있는 곡을 한 서너 곡 정도를 갖다가 알뜰하게, 들어보고 피드백하고 서로 할수 있으면은 전체 레슨으로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전체 레슨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가볍게 그냥 뭐, 진짜, 아니, 길이는 좀 짧아도 되지만 이야깃거리는 꽤 돼야 된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 다른 거 하는 거 없으니까 일단은 1, 2주면 1, 2주 동안 최소 하루에 2시간씩을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나는 원해. 그래야 된다고 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려면 할수 있지 말고 무조건 그 하루에 작업 시간을 딱 빼. 그리고 가능하면은 일과 시간에 할수 있도록 하고 아침에 9시나 10시 정도에는 일과를 시작을 해. 그리고 6시나 7시, 6시나 그쯤에 일과를 끝내. 그 다음에 쉬어. 술을 먹든 뭐 밥을 먹든. 시도 때도 없이 자거나 놀거나 술 마시거나 뭐 변수에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딱 확보를 해. 내 시간만큼. 여기 있는 누구라도 마찬가지.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건 전부 다 다르다. 다 인정하는 분위기이잖아, 요새. 뭐, ENFP니, 뭐니, 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별 대꾸를 잘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격, 타고나는 성격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가야 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추구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나는 이제 어떤 풍조가 그냥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좋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냥 주저앉아. 발전도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어떤 단점, 이런 거, 리스크 극복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넌 원래 그런 나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거지. 그게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고쳐 나가 봐야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얘기하는 걸 너무 꼰대처럼 생각하지는 말고, 사실은 맞긴 하지만, 좀, 방학, 이게 지치고, 너네들 일도 많이 하고, 뭐, 하긴 하지만, 규칙적인 삶.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던 규칙적인 삶이 왜 중요한지, 기련이 네? 게임 하나. 아니요. 왜 모니터가 번쩍번쩍 끓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했지. 아니요, 아니요. 계속 화면 보고 있었는데. 아닌데. 아니, 진짜예요. 억울해요, 선생님. 알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내 얘기 잊지 마라. 방학일수록 자기 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학이라고 막 퍼지지 말고, 알뜰하게 시간 쓰고, 또 가능한 한 너네들이 연습하고, 이거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알았나? 네. 수현이 왜 대답 안 해? 마이크 꺼놨어요. 아이, 진짜. 숨소리 들릴까 봐. 그래, 알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넵. 넵. 안녕히 계세요.